EBS 수능 완성 정오표를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실전 모의고사 1회차 9번 문항과 해설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넣었고 그것이 수용된 건데 해당 내용은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EBS 출제하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것들이라서 제가 오르비에 글을 써서 거의 6,000명이 읽었지만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봅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사람들이 문제집이나 책을 사고서 정오표를 잘 확인 안 하거든요. 자, 무엇이 문제였느냐? 작문 문제에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요. 성인 응답자의 64.2%가 혐오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씁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다수가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아, 지금 64.2%를 대다수라고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64.2%가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과장하여 해석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의제기는 이거였어요. 64.2%를 대다수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했다고 볼 수 없다. 아, 따라서 1번도 복수정답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수십만 명이 응시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사용된 어휘는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출제자의 주관적 언어감각에 의해서 정답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다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의 모두 다 대단히 많은 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의가 좀 모호해요. 거의 모두 다 이게 대체 얼마를 나타내는 거지? 99%는 대다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80%는 대다수일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혹자는 이건 거의 모두 다 라고 하긴 어렵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80%까지는 대다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는 어떨까요? 그리고 69%, 68%, 64.2%는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이게 대다수이다 아니다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좀 더 찾아보니까 대다수에 대한 순화어로서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뜻은 뭐냐?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절반이 넘어예요. 넘어. 훨씬 넘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절반을 넘어야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표현법을 충분히 배웠으므로 대다수이면 과반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과반수가 아니면 대다수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반수여야만 대다수다. 과반수가 아니면 대다수가 아니다. 따라서 0에서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단정적으로 대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다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50%를 얼마나 넘어야 대부분 대다수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전적 정의만으로. 그래서 2차로 참조할 수 있는 신문기사나 보고서를 제가 쫙 찾아봤어요. 언제 대다수라고 하는가. 그 중에서 67% 이상, 즉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대부분이라고 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서 66% 이하를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밑에 정리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에서는 66.8%를 대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맨날 통계 내는 그런 기관에서 66.8%를 대다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죠. 64.2%가 반대했는데 이것을 반대가 대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문이에요. 논문, 의학 논문인데 64.2%에 대해서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BS에서 64.2%를 대다수라고 나타내는 것은 정보를 과장한 거라 그랬는데 의학 논문에서 정보를 과장하고 있네요? 이상하다. 그리고 KBS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64%라고 했는데 이걸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대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는 마을산업저널 찬성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실제 수치가 63%예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예요. 63%의 수치를 대다수라고 나타냈어요. 그리고 연합뉴스 61.6%에 대해서 대다수가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평양뉴스 61.3%에 대해서 역시 대다수라고 표현하고 밑에 거 무슨 외국뉴스 번역한 건데 61%를 또 대다수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조달청 보도자료 여기서도 61%를 대다수라고 나타내고요. 어떤 데이터 전문 기업에서도 60%를 대다수라고 나타내고 한겨레에서도 56.3%를 대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EBS의 해설대로라면 지금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정보를 과장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신문, 보고서, 논문에서 64% 근방에 있는 수치
수치들을 대다수라고 자연스럽게 다 나타내고 있는 거 보면 그게 과장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EBS의 해설이 상당히 주관적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EBS 출제자는 대다수라고 하려면 적어도 3분의 2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EBS 질문 답변 게시판에도 실제로 그런 답변이 있어요. 3분의 2는 넘어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64.2%는 그렇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아 라고 설명한 게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선생님들이 답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방금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떻다? 그냥 주관적인 기준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지점부터 대부분 혹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그 지점이 50%를 초과하는 지점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대다수라고 표현한다 그래도 누가 막 틀렸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전에 몇 프로부터 대부분 대다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절반은 넘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뭘 갖고 왔냐면 미국에서 대다수 대부분에 해당하는 majority 혹은 most를 어떻게 쓰는가, 이것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LSAT 이 시험에서는 most와 majority를 어떻게 쓰냐면 51%부터 100에 대해서는 most다, majority다 라고 딱 숫자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은 most나 majority라 그래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51은 50% 초과를 뜻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자연수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하여튼 미국 사람들도 most, majority를 언제 쓰는지 헷갈려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수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논리적 활용 양상이 과반수를 기준으로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수와 대부분 대다수를 거의 같게 생각해도 누가 막 틀렸다라고 지적하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이 대다수, 대부분과 과반수의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면 대다수이면 과반수이고 과반수가 아니면 대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거의 같다고 봐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여튼 출제자가 60%는 대다수는 아니냐 이런 건 묻지 않아요. 자칫하다간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의제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만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때 무엇을 묻는다? 과반수가 아니면 대다수가 아니다. 이게 다예요. 2020년 5월에 공개된 2022학년도 예시문항 화법과장문 45번 성인의 44%다 이거를 대부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건 무조건 틀렸죠. 왜? 과반수가 아니니까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 결과를 과장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이 가지문에는 니은과 같은 글쓰기 윤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과반수가 아니라서 대다수 대부분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 조건문의 의미고 출제 가능한 객관적인 포인트예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EBS는 이렇게 정오표를 내놨어요. 응답자 중 64.2%를 응답자 중 20대에서 40대의 64.2%라고 나타내고 이것을 대다수 대부분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피해간 거죠. EBS 수능완성 가꾼 학생들은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제 의견을 밝혀보면 국어사전의 대다수의 뜻을 거의 모두 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장기적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절대 다수라는 어휘의 쓰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대다수, 절대다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수보다는 대다수가 많고 대다수보다는 절대다수가 많아요. 이런 어휘적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좀 밀려나는 거예요. 뒤로 90%가 넘는 100%에 육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다수란 용어로 따로 쓰다 보니까 대다수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치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의미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서 하여튼 50%를 초과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대다수를 써도 좀 무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하여튼 수험생으로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뭐냐? 이 조건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대다수 대부분이면 과반수고, 과반수가 아니면 대다수 대부분이 아니다.